예, 구장입니다. 구장 주제는 에러 핸들링이에요. 세 개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9.1 unrecoverable error 있고, 그리고 9.2 recoverable error 있고, 9.3은 to panic or not to panic.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셋다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는 주제들이니까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미리 좀 적어놨어요. 에러 핸들링 파트인데, 우리가 제주항공이나 에어부산 이런 데 로그인할 때 탑승권 선택하고 결제 방법하고 결제 비밀번호 넣고 뭘 넣고 뭘 넣고 하다가 어느 단계에서 잘못 입력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단계에서부터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탑승권 선택으로 또 다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가 또 막히게 되면은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러면은 그 사용자가 정말 열받게 되죠. 분노 조절 장애가 막 유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그렇게 코딩을 한 것은 아무래도 개발자들의 잘못이죠. 뭐 개발자들이 C 언어로 코딩하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코딩하고, 자바스크립트 언어 자체가 에러 핸들링에 대한 그런 정교한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러스트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교한 메커니즘을 이용해 제공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에게 정말 사용자 친화적인, 유저 친화적인 그러한 에러 핸들링 구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9.3 섹션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일단 9.3 섹션에 가기 전에 unrecoverable error와 recoverable error 두 가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nrecoverable errors with panic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 바로 패닉 일으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다운되고 더 이상 동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로 그러니까 지금 벡터는 1, 2, 3 엘리먼트가 3개인데 99번째니까 100번째죠. 100번째 엘리먼트로 달라고 하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메시지는 이렇게 나타나요. main panic at index out of bounds. the length is 3 but index is 99. 정확히 이렇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lost backtrace equal 1, 제로는 backtrace를 하지 않는다는 게 디폴트이고, 1로 설정하게 되면은 어디서 정확하게 패닉이 발생했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쭉 보시면 0, 1, 2, 3, 4, 5, 6, 7, 8다이 프로세스들 지나간 흔적인데,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등장하는 곳, 여기죠. 메인 RC 네 번째 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코드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에러가 발생한 지점이잖아요. 이걸 특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12번 라인 이전에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호출한 러스트 라이브러리의 모듈들, 코드들이고, 그리고 이후는 우리의 코드를 호출한 러스트 라이브러리의 어떤 러스트 엔진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중급 3년차 다크 사이드 오브 러스트에서 러스트의 아주 깊은 부분까지 다루는 교재를 하나 다루게 될 거예요. 그때 좀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 그리고 요 메시지에서 뭐라고 좀 설명 나와 있는 것들이 이런 거 있죠. 여기 보시면은 The line above the line mentioning your files are code that your code called. 그러니까 12번 위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호출한 러스트 라이브러리의 코드들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우리의 코드를 호출한 코드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아마 감이 좀안 오실 텐데,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까지는 여기 있는 한줄한 줄을 다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중급 3년 차에 아주 정말 골 때리는 교재가 있으니까 그 교재를 보면서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에 패닉입니다. 패닉이 발생하는 것은 간단해요. 프로그램이 다운되고 더 이상 동작 불능 상태로 빠지는 거죠. 그러면은 recoverable errors with result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 recoverable error가 무엇인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